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의 하무린입니다. 지난번의 첫 시간에 이어서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도. 그러면 인생의 파노라마가 떠오르면서 탄생부터 다루어 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모닉 이론의 탄생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하모닉 이론의 탄생. 어떻게 해서 하모닉 이론이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패턴도 아니고 패턴의 실마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실마리의 그림 한 장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거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의 이름도 불리어서 가틀리의 그림 한 장이 가틀리 222라는 패턴이 되고 그 가틀리 222라는 패턴이 가틀리 패턴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틀리 패턴은 다시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패턴으로 현재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닉 이론의 탄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935년 주식시장의 이익, Profits in the Stock Marke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의 그림 한 장, 어디라고요? 가틀리 222페이지죠. 거기에 나왔던 그림 한 장, 해럴드 M. 가틀리 그 그림 한 장이 실마리가 되는데요. 이 책에는 그 하모닉 이론을 다룬 책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패턴 구조 인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정말 많고요. 추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와 분석가들은 정말 이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지금도 이 책은 투자가들 사이에서 애호, 소장품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내용 대체적으로 보통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면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주요 추세, 메이저 추세, 트렌드, 이런 트렌드, 그 다음 다우 띠오리도 있고요.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이동평균선이죠. 그리고 갭, 그리고 거래량, 볼륨 오브 트레이딩.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궁금하셨을 텐데요. 바로 가틀리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해럴드 매키니 가틀리 분이시고요. 이분은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금융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 시장 분석과 협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회사도 있었어요. 자신의 금융회사에서 회장직을 지내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기술적 분석을 연구에 몰두하였고 평생을 기술적 분석에 바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가에서 활동을 하던 전형적인 그런 분석가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 사후에도 이 14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가틀리라는 분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신다면 이 가틀리라는 분에 대해서 꼭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읽어보면 좋겠죠?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바로
이것이 하모닉 이론의 탄생이 되는 그 바로 실마리를 제공한 그림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A라는 어떤 지점에서 쭉 한창 동안 긴 시간에 걸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B가 저점이면 B 저점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좋은 지점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지켜봅니다. 지켜보면 이렇게 반등을 하게 돼요. 그럼 반등을 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물론 다시 더 아래로 계속 빠질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것이. 그런데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가 바로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 자리가 저점이 아니잖아. 저점보다 좀 비싸게 사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을 구사한 이유는 바로 리스크에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자 이 그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바이 자리이면 B 지점을 예를 들어서 뭐 손절가를 잡는다. 그러면 리스크는 조금이고 이렇게 위로 수익 구조가 이렇게 더 크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리 페사벤토의 의견에 의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1대 4 또는 1대 5 정도의 손실과 수익비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그림을 만약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A를 찍고 한참 동안 상승을 하였을 때, 그렇죠? 상승을 하였을 때 고점을 만들었다. 그렇죠? 근데 여기가 고점일지 여기서 더 올라갈지 몰라. 여기선 더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B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지지가 아닌 고점 대비해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저항을 받으면 그 모습이 포착이 되면 바로 여기가 매도 자리, 셀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가틀리 패턴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고점을 확인했을 때의 자리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왜죠? 바로 그 비밀은 리스크에 있는 거죠. 리스크. 저항을 확인한 자리.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였듯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이 되려 하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100%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는 기회 안에서 기회를 포착을 하고 그 기회에 맞게끔 베팅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언제나 안고 가셔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걸 예측할 수 있어. 여기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한 번, 두 번 맞출 수는 있어도 계속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뛰어난 예측력을 보여서 인기를 끌었던 그 분석가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그런 분석가들도 물론 잘 맞췄던 것이 많이 회자가 되었지만 맞추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신에 한번 맞췄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하죠. 사실은 앙드레 코스톨란이 아시나요? 유럽의 워렌 버핏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인데요. 그분은 사실 그래서 이런 투기적 시장이
만무할 때 이런 시장을 예측 100% 예측을 했다 그래서 인기를 끄는 것은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했는데 알았어. 이제 원리는 알았어. 의도도 알았어. 근데 실전에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수익을 내려고 봤더니 여긴가? 조금 더 내려가서 여긴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정확한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피보나치 비율의 개념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정확한 수치를 대입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세분화되지도 않았지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 이렇게 점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가 가틀리 패턴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가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X, A, B, C, D라는 점이 없어요. 그냥 추세를 표현하였고 이 부분을 그냥 얘기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형태를 띠는 하모닉 이론에서 지금의 X, A, B, C, D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지점이 없어요.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도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장이 빠르거나 데이트레이딩 같은 짧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실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율이 없으니까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비율도 입히고 X, A, B, C, D라는 점도 입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만들어내면서 점차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대에서는 이제 하모닉 패턴을 훨씬 전략화시켜서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형태가 있는 원리와 의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저점이나 고점이 아닌 되돌림 진입을 선호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했을 때, 그럼 이 확인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바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점에 만약에 들어갔어도 얘보다 조금 늦게 사고 조금 더 수익에 요만큼은 줄겠죠. 그렇지만 훨씬 더 그거 대비해서는 안전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가틀리가 제시한 이 하모닉 이론이 생긴 원리 그리고 의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셔야 돼요. 리스크가 많은 자리보다 조금 수익이 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 이게 저점인데 저점에서 이 바이 포인트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다리고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뾰족하고 뾰족한데 실질적으로는 쭉 내려와서 한동안 매집 기간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1년 남짓. 그러면 이 시간 동안을 사실 보내는 것은 나의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치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이 좋은가 아니면 이 지점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디어 현대로 왔어요.
그렇죠? 지금의 하모닉 이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패턴이 처음에는 가틀리 패턴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가틀리 패턴밖에 없었는데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배 패턴도 생기고 버터플라이도 생기고 크랩 패턴도 생기게 되죠. 각 패턴마다 규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규격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규격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씩 오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패턴이 세분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가틀리 패턴이 처음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틀리 패턴만 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이 패턴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한참 동안 연구해서 봤더니 어떤 특정 비율을 되돌렸을 때 일정하게 주는 점들이 있더라라고 발견해낸 것이죠. 그런 패턴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세분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도 생겨나게 되었어요. X, A, B, C, D는 각 점이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은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끝으로 D점에 도달하였을 때 여기에서 역방향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얘가 떨어졌을 때 반대 방향의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가 이익 목표가까지 설정을 합니다. 이익 목표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손절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X점을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홈라인이라 그래서 하모닉 최대 영역 가격인데 그걸로 놓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밑에 더 내려가서 손절 가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전을 한다면 이익 목표가를 어떻게 줄 것이다. 타겟 1은 되돌림 얼만큼을 주고 타겟 2는 얼만큼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게끔 포지션의 매수 진입부터 분석하고 매수 진입을 하고 거기서 이익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 바로 이런 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모닉 이론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세부적인 패턴은 저 앞으로 하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 볼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해 주세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모닉 이론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하모닉 이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면 나도 이제 하모닉 패턴, 하모닉 이론 공부 좀 해볼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공부하면 뭐가 좋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모닉 이론의 장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트에서 이 차트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지금 뭐 주가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더 떨어질까 봐 정말 무섭죠. 그렇죠? 이거 한참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언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모닉 패턴을 공부하면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트를 읽고 뭘 캐치하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이 맨 끝에 이 패턴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하모닉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모닉 패턴을 캐치를 하였다면 여기는 일단 혹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패턴은 위로 불리쉬한 패턴이라고 해요.
D점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이니까 불리시하다, 상승 패턴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패턴이 나왔으면 이쯤에서 한번 반등 노려볼 만한데 이것은 혹시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X점을 훼손을 할까 안 할까 봤는데 오, 여기 뭔가 지지받는 것 같아. 여기에서 다양한 원래는 보조지표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뭐 RSI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등등 MACD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D점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확인이 됐다. 아니면 지지를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다라고 했을 때 베팅을 해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이 자리 이걸 보고 한 번쯤 베팅해 볼까라고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바로 우리 분석가들이 해야 될 길인데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X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눌림목을 의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눌림목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눌림목 매매 이거 하나만 사실은 잘해도 매수를 잘해서 수익을 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양방향 트레이딩을 하시는 양방향 트레이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방향 매매가 되겠죠. 주로 이제 매수만 잘하면 되는 건데요. 그 매수할 때 이 원리 요거 하나만 제대로 파서 요거 하나만 공부하셔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좋은 눌림목 자리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눌림목 자리 매매에서 피보나치 비율을 입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보나치 비율을 입혔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지금 911이라고 되어 있는데 886 정도를 본 겁니다. 이 패턴에서는. 근데 원래 애당초에 생긴 그 탄생에 나오는 가틀리 패턴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틀리 222까지라는 패턴만 해도 비율이 뭐 618인지 786인지 886인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리 페사벤토는 0.618을 가지고 가틀리 패턴 222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눌림목이라는 것이고 이 눌림목 매매에서 비율을 입혔다는 것 그거는 우리한테 정확한 매수 시점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알아두시면 되고 전 사실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수익을 내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패턴의 원리와 이 패턴, 이런 자리에서의 이 패턴은 정말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자리를 눈여겨보시고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울기가 높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 추진력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가속이 붙고 그 가속이 더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모닉 이론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포모가 밀려와요.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 ETF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바닥에서 나는 매수를 못했어. 바닥부터 지금 거의 두 배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아, 포모가 밀려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호랑이 등에 올라타랬는데 아, 이거 매수 버튼 누르고 싶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트를 딱 살펴봅니다. 차트를 살펴보면 여기서 하모닉 패턴을 공부를 했다라면 여기에서 무언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하고 캐치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무언가를 캐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차트를 살펴봅시다. 여기 이 패턴이 완성이 된 것이 보여요. 딱 보면 오, 여기 지금 하락 패턴이 있네. 베어리쉬하잖아. 하락 패턴이 눈에 보여요. 그럼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 하락 패턴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사자마자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매수를 하나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서 충동 매매 손실을 한번 방지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D 지점을 찍고 쭉 하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어리시 패턴을 캐치했다면 오, 큰일 날 뻔했네. 손실을 막았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꼽는 최고의 또 장점은 충동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 매매를 방지하는 것과 그리고 좋은 눌림목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거 두 개를 저는 하모닉 이론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싶어요. 그 이외에도 하모닉 이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장점인데요. 첫 번째는 객관성이 있다.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모닉 패턴은 포지션 진입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까지 다 이론화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데 뭐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건데요. 만약에 뭐 ABC가 있다. 그렇죠? ABC가 있다. 그러면 이게 ABC일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도 B일 수 있고 여기까지도 B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많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내야 될 케이스가 많죠. 하지만 이 주가의 흐름이 있을 때 하모닉 이론은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패턴은 비율 규격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뭐 나왔는데 여기가 조금 이래서 이건 이게 뭐 아니고 변형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B 지점이 정해져 있고 X, A, B, C, D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비율과 규격이. 그래서 그 비율대로 이게 일단 비율이 맞으면 그 패턴이 맞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이야, 이 패턴은 가틀리 패턴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틀리 패턴은 가틀리 패턴이다. 왜냐하면 비율화,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행성이 있습니다. 선행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션을 잡기 전에 분석을 하고 잡은 이후에 관리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익절을 하느냐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그 패턴을 간파를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때까지 한번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고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전략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행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치화된 매매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비율과 규격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수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뭐죠? 실전에 정확한 시점, 매수 시점, 정확한 타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리까지 꼼꼼히라고 제가 적었어요. 패턴별 전략 그리고 하모닉 이론은 지금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카카니 선생님께서 고안하신 이론 방식인데요. 하모닉의 3단계, 첫 번째는 식별하는 단계, 어떤 패턴일까 식별하는 단계, 그 이후에는 포지션을 잡았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까 실행을 관찰하는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리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하모닉 이론 한 가지만 하셔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관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 하나만 하셔도 본인의 시드를 자산을 불리시고 수익을 내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분석 이론들은 다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 다 부분 부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세부적인 장점을 살펴볼 텐데요.
하모닉 트레이딩 패턴. 하모닉 패턴은 기본적으로 M자형과 W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M자형과 W자형은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원래 기술적 분석을 조금 좋아하지 않는 분석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조차도 내가 다른 기술적 분석은 좀 그런데 그래도 W자형과 M자형 패턴은 꽤 괜찮았어 라고 그의 책에서 저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자형과 W자형의 하모닉 이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하고요. 물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W자형과 M자형은 하모닉 이론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보통 바닥에서 이제 W자형과 M자형 이런 게 다 이중천장, 뭐 쌍바닥, 쌍천장 이런 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중천장, 이중바닥 이렇게. 그래서 그런 패턴 또는 헤드앤숄더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다 대표적인 M자형과 W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M자형과 W자형의 하모닉 패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저 자신 있게 얘기하고 높은 확률로 일관성 있고 객관성 있게 표준화되어 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진입가, 이익 목표가, 손절가. 사실 이게 스스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 정하기가 어려운데 이 하모닉 이론은 피보나치 비율에 따라서 이미 다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인 매매를 추구하는 그런 트레이더 분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성장과 쇠퇴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우리 인생이 모두 인생사가 이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는데 이 자연의 법칙이 금융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믿는다는 전제하에 이 이론을 금융시장에 대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볼게요. 각 점들은 지지와 저항의 수준을 나타내는 구조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X, A, B, C, D는 특히 선행에서 그릴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무 지점에다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아무 지점에다 X 잡고 A 잡고 하면 안 돼요. 지지와 저항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에다가 각 지점을 대입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그 점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들의 비율 정렬을 통해서 기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배팅, 승률에 확률의 배팅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100%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모든 시간 프레임, 모든 금융시장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가의 흐름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시장을 흔들 수는 있고 어떠한 이벤트도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그 자연이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많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하고 그래서 사실 뭐 레리 페사벤토나 브라이스 길모어 이런 분들은 겐도 그렇고요. 이 인생 그다음 우주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게 돼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점성술, 천문학, 그리고 뭐 기하학, 수학 이런 연구도 같이 많이들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리 같은 경우는 달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행성 간의 어떤 뭔가 시간을 연구하여서 주가에 대입을 해보려고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브라이스 길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살펴볼게요. 하나의 이론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하는 시점까지 전략이 체계화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 하나만 하면 다른 이론도 물론 좋은 것이 많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요. 매수하는 시간부터 매도하는 시점까지 전략을 다 규격화, 체계화, 전략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3단계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모닉 이론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추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결국 이 주가를 읽는 것은 바로 추세, 주가의 흐름, 추세를 읽는 거죠.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냐,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냐, 이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순응할 뿐이다. 함께 흘러가야 한다. 몸을 맡겨 함께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스카카니 선생님의 한번 좋은 내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스카카니는요, 하모닉 이론의 3단계를 고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모닉 이론의 선구자 중 한 명이고요. 사실 스카카니는 굉장히 그 하모닉 트레이딩 두꺼운 책 원서를 지은 저자로도 많이 국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스카카니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하모닉 패턴의 주된 이론, 그러니까 주된 점은 피보나치 비율의 상관관계, 이것과 그 균형을 추종하는 가격과 시간의 움직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차트는 가격과 시간의 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주가,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가격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시간이고 그 사이에서 피보나치 비율의 상관관계, 피보나치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딩뷰 사이트를 예로 들으면 피보나치 비율을 가격에다도 댈 수 있고 시간에다도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이 피보나치 비율들로 인해서 그 균형을 추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모닉 이론에서는 시간 고려 사항이라 그래서 시간론도 존재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각도론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모닉 이론을 앞으로 공부하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고점과 저점에 따라 주요한 반전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주요한 반전 포인트를 우리는 PRG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반전 포인트 지점이거든요. PRG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요한 반전 포인트를 잡고 반전 포인트라는 거는 한국말로 만약에 표현을 하면 역변곡점이 되는 거죠. 역방향으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변곡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가가 어떻게 흘렀을 때 여기에서 반전 포인트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반전 포인트는 되돌림 그리고 확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되돌림 그리고 확장. 되돌림은 뭐죠? 만약에 X가 기준으로 있을 때에는 X를 기준으로 이 만약에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 X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것, 이런 패턴들을 되돌림 패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M자와 W자형은 되돌림 또는 확장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되돌림 패턴 그리고 확장 패턴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이 파워로직스 차트이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바로 여기는 되돌림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림 패턴이 됐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가로축이 시간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로축이 바로 가격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가격 그리고 여기에서 균형을 추종하는 움직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트레이딩뷰 사이트에서는요,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과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 두 가지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 두시는 게 좋고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외에는 이제 추세 기반 피보나치 시간 툴도 가끔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비율을 잘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끔 피보나치 되돌림 툴 같은 경우도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로 거꾸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X를 먼저 찍고 A를 딱 찍어서 이렇게 되돌림 툴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보나치 툴의 기본 세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피보나치 기본 툴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하모닉 이론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치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수치들이에요. 여기에서 색깔 같은 거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맞추어 두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피보나치 비율이 있는데 하모닉 이론은 피보나치 비율이 다들 짝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툴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툴을 클릭을 하면 트레이딩뷰 상에서 여러 가지 인풋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숫자들은 다음과 같아요. 함께 살펴보면 0.382와 0.5 같은 경우는 이제 배패턴 계열, 618은 가틀리와 크랩, 그리고 786은 버터플라이, 886은 딥크랩, 그리고 이 뒤쪽에도 이제 1.13 같은 경우는 상어 패턴에서 많이 나오고요. 1.17 버터플라이, 그리고 1.414는 패턴에는 없지만 AB는 CD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1.618은 피보나치 중에서도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실전 예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우리가 눌림목 자리를 잘 잡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눌림목 자리를 잡는 것도 잘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확장 패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차트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모닉 패턴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로 X점을 잡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A는 고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 패턴이 바로 뭐죠? 나비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비 패턴이 되었을 때 나비 패턴과 가틀리 패턴은 약간 달라요. 가틀리 패턴이 되돌림 패턴의 대명사
라고 하면 나비 패턴은 바로 확장 하모닉 패턴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에서 물론 테슬라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변곡점을 다시 한번 잡아서 여기에서 한번 배팅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반전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입니다. 왼쪽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매물대가 있어요. 그렇죠? 나란히. 여기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언제나 다 비슷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왼쪽에 지지하는 매물대 구간을 오른쪽 D점에서 받쳐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이루는 그런 다섯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도 좋은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설명해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A, B는 CD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패턴은 제가 또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패턴은 라이트닝 볼트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패턴의 모양이 번개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B는 CD 패턴까지 잘 알았다면 여기에서 4구, 여기에서 A, B는 CD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을 잘 가지고 왔더라면 여기에서 한 번쯤 한번 팔아볼까라는 생각을 또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 패턴을 못 봤어. 그렇죠? 못 봤는데 지금 테슬라가 여기까지 오른 거예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저점에서 지금 여기까지나 올랐는데 이게 몇 배야? 남들이 다들 역시 테슬라야 라고 외치고 있는데 포모가 밀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차트를 딱 보죠. 여기에서 지금 고점에서 사야 될까요? 나는 하모닉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지. 그럼 A, B는 CD 패턴 한번 그려볼까?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야? 여기 지금 A, B는 CD 패턴이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락할 수도 있는 지금 추세가 완성이 되었죠. 둘이. 여기에서도 하락할 수도 있는 베어리시한 패턴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고점에서 사고 싶었던 나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사지 못했다면 다시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충동 매매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뵈면 그때 또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하면 여러분도 다 저처럼 이렇게 패턴도 잘 그리고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해하기 쉽도록 쏙쏙 풀어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 즐거우셨다면 다음 방송도 꼭 시청해 주시고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